Bon, maa ngi tudd Modou Diouf, maa ngi liggéey Escaza depuis 9 octobre 2015. Liggéey bi changé na lu bari ci sama vie. Li gën a métti ci àdduna mooy nga am soxla mënoo koo faj. Liggéey day tax nga am indépendance, day tax nit ñi respecté la. Ñun dañuy ñaan yàlla mu yu mel ni moom bari Sénégal ndax emploi bi yokk, ndaw ñi bàyyi ndox mi géej. Escaza moom tax na ma gëm émergence Macky Sall. 얼마 전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난민 보트가 프랑스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보트에 타고 있던 31명 중 대다수가 숨진 것으로 전해진 이 참혹한 사건은 2014년 이후 영불 해협에서 일어난 단일 사건으로는 최악의 참사로 손꼽혔는데요. 올해만해도 영국에 도착한 난민의 숫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의 3배가 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보트에 정원 이상의 난민이 탑승해 영불 해협을 건너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들이 굶주림과 범죄, 전쟁을 피해 기회의 땅으로 향했지만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혹은 직업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험난한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세네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유럽행 보트를 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생계까지 넉넉해졌거든요.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세네갈에서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들을 전해드립니다.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수도인 다카르부터 항구 도시일 만큼 수산업과 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국내산 갈치의 어획량이 남획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체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세네갈산 갈치인데요. 갈치뿐만 아니라 참치와 각종 민어 등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좋은 세네갈산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도 오르고 있죠.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세네갈과 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산업의 필수인 냉동 탑차와 냉장창고 건립 사업, 수신 인프라 지원 및 관리 기술 이전 사업, 세네갈 선원학교 교육 훈련 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세네갈에 수산물을 수입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기술 지원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서아프리카의 바다 자원을 약탈하는 수준의 유럽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그린피스와 같은 NGO들은 2020년 11월 세네갈과 유럽연합이 어업협정을 갱신했을 때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럽은 세네갈 바다에서 약탈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유럽 어선이 무분별한 남획으로 서아프리카 바다의 수산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네갈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난민 수용을 대폭 줄인 데다 현지에서 각종 자원을 약탈해가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은 것이죠. 이처럼 선진국이 지원해준다고 해도 세네갈로서는 선뜻 받기 어려울 정도로 장단점이 공존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요즘 세네갈인들 사이에서는 한국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네갈인에게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자 세네갈의 대통령까지 감사 인사를 표한 한국 기업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동원그룹이 2011년 인수해 운영 중인 참치 가공회사 스카사입니다. 스카사에는 현재 1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지의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아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것과는 달리 스카사는 팬데믹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으며 단 한 명의 감원도 없이 모든 직원이 정상 출근 중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예방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이었죠. 스카사는 올해 또한 꾸준히 신규 인원을 채용하며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도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하죠. 7년째 스카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두 씨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카사는 임직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회사와 직원들의 관계가 마치 가족과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임직원들 입에서 칭찬이 흘러나오는 걸까요? 사실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스카사는 동원그룹 내에서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동원은 유럽 시장 판매를 염두에 두고 코트디 부아르, 가나 등 아프리카 지역 여러 곳을 검토하다가 세네갈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에 스카사를 인수했는데요. 34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도 짓는 등 한국 기업 특유의 저력으로 사업을 추진했죠. 그러나 세네갈 공장은 몇 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세네갈 강성 노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24%, 에콰도르의 44%에 불과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급여 인상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정시에 출근하는 일이 드물었으며 무단 결근까지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렇다 보니 참치 가공 품질이 점점 낮아져 바이어들도 계약을 해지하는 등 수익성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동원그룹은 2016년 세네갈에서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진출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판 장보고로 불리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타고난 뚝심으로 유명한데요. 세네갈의 참치캔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격려하죠. 동원그룹 직원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세네갈인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네갈 사람들 문화에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성과 함께 부족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한 것이죠. 이들은 스카사 공장의 문을 6개월 정도 닫고 공정, 품질관리, 원점에서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2년가량 근무한 아프리카 전문가 이종호 씨를 대표로 영입하고 주재 직원들도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죠. 부족 문화 특성에 맞춰 대여섯 시간 넘는 거리를 이동해 현지 직원 경조사를 모두 챙겼으며 아프리카의 유별난 축구 사랑을 고려해 축구장과 축구화를 제공해 직원들과 함께 뛰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세네갈인들의 태도가 누그러졌다고 하는데요. 약탈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다른 외국계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은 본질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냉담하던 직원들은 점점 마음을 열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으며 회사에서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스카사의 직원 복지 또한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통근버스를 운영해 매일 저녁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푸짐한 식사도 제공해주고 기념일마다 직원들을 위한 소소한 포상도 마련했거든요. 당시 적자이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먼저 챙기는 회사의 모습에 감동한 직원들의 마음은 생산량과 높은 품질로 나타났습니다. 인수 당시 연간 5,000톤이던 원어 처리량은 현재 15,000톤 이상이며 품질이 높아지자 미국과 유럽의 고객사와도 거래가 시작됐죠. 죽어가던 세네갈의 참치 회사가 한국인의 손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스카사는 세네갈인들이 평생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는 회사가 됐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문화 차이를 소통과 진심으로 극복한 동원그룹의 사례 덕분에 세네갈에서 한국 기업 진출이 더 쉬워졌거든요. 앞으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원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더욱 기대됩니다.